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진짜 찌라시 풍년이었어요. 아. 찌라시 다들 보셨죠? 네, 흥미진진하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3회째 지금 태양의 후예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우리 프로그램을 살려 먹여 살린다고 봐도 그만큼 이슈 되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의 열애설이 네. 이제 돌았죠. 저 찌라시로 되게 막 구체적으로 뉴욕에 유학생이 이제 둘이서 데이트하는 걸 봤다. 그리고 무슨 드라마에서 커플 팔찌를 둘이 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소품 아닌가? 드라마에서 낀 커플 팔찌는? 근데 팔찌라고 보기에도 좀 머리끈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거 아니에요? 북한이권 연대. 아, 실리콘 팔찌요? 흰색, 흰색. 그거 찾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사심이고요. 그런 네.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제 네. 별로 묵묵부답하다가 이번 주죠? 친한 동료 사이고 이제 정말 약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고 또 있습니다. 변명이 궁색하긴 해요. 왜냐면 궁색한가요? 뉴욕을 함께 갔지만 사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밥은 같이 먹었지만 스태프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와 다르게. 근데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겠죠? 썸일 수도 있고 뭐 썸이 아닐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동료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네 저는 근데 둘이 너무 다 선남선녀고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이슈되는 인물들이 네 뭐 네. 사겨도 크게 잘 사귀었으면 좋겠고 안 사귄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소문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이제 송혜교 씨가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또 이게 또 다시 또 나돌고 있나 봐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휩싸였어. 3년 전에 끝났는데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며 또 공식 입장을 저는 그 그랬습니다. 해당 정치인 자서전에서도 그 정치인이 그걸 제가 한 2010년도에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나는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자서전에 썼어요. 근데 왜 그런 이슈였구나.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팬들도 팬층이 되게 맞아, 사생팬이 있고 맞아. 정말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막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팬분들 중에서 조금 지독하거나 과하게 좀 팬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퍼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또 어디서나 뭐 그냥 익명이다 보니까 들었던 이야기 뭐. 네 그냥 들었던 거 떨푼다 이런 그렇죠. 왜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친구들끼리도 맞아. 이 친구한테 들었다가 그 친구가 그랬더라고 더 못해서 얘기하고 더 못하거나 더 줄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뭐 만약에 명희한테 A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A 플러스로 상대방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 같아요. 자기께 섞이니까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내 단어로 얘기하다 보면 왜곡이 되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찌라시는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이게 알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얘기가 이렇게 나한테까지 오는 거여가지고 주로 증권가 찌라시라고 해서 그쵸. 많이 돌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었죠. 맞아. 김강우 저는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사귀는 거라면 되게 감정이입을 잘 해서 드라마를 오히려 더 흥행 요소가 아니었나. 정말 두 분 눈빛이 달달하죠. 눈빛처럼 달달하잖아요. 배우로서 봐줘야 되는 게 또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연기를 정말 잘한다. 역시. 그렇죠. 악역을 했을 때 정말 저 사람 막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뭐 때리고 싶어 막 이렇게 몰입이 될 정도로 시청자들이 이제 평을 내린다면 그건 연기를 잘한 거죠. 그건 연기를 잘했다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송혜교 언니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동안 열애설도 너무 많이 났고 저 기사도 본 것 같아. 나의 뭐 두 번 공개 연애 때문에 날 너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좀 싫다 이런 식으로. 두 번이 세 번 아니라? 세 번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연애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배우한테는. 맞아 맞아.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그렇구나. 것 같긴 해. 네. 이게 막 예능에도 자주 나오는 배우가 아니고 진짜 딱 작품만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실 이 찌라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애는 뭐 아름다운 거고 많이 해볼수록 좋은 거고 달달한 특권이고. 소식인데 딱 이번 주에 되게 안타까운 네. 그런 찌라시가 많이 돌았잖아요. 지난주였나 지지난주부터 유명 여가수 시양? 시양의 성매매 소식. 그래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또 그 걸그룹 멤버 어떤 양도 총 세 분이 검찰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분들 말고도 되게 많은 연예인들 뭐 90년대 활동했던 분들부터 최근에 활동하고 맞아, 있는 맞아. 그 걸그룹 친구들까지 다 성매매 찌라시 루머에 휩쓸리고 있어요. 그래서 JYP 소속사 그 원더걸스 유빈 양 같은 경우는 네. 이게 JYP가 공식 홈페이지에 냈어요. 네. 법적 대응할 거라고 더 이상 맞습니다. 찌라시를 그렇게 양산하면은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근데 그거 유빈 씨 얘기잖아요. 근데 네. 루머가 뭐 돌아서 이제 법정 때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루머를 전 모르고 있었거든요. 루머가 어떤 성매매 루머인가? 성매매 루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루머가 나돌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근데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법적 대응 한다고 하면은 더 알게 되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렇죠. 뭐지?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S 플러스급부터 뭐 그냥 뭐 B급까지 뭐 몇백부터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언급되면서 나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검찰에서는 더 이상 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는 걸로 봐서 나머지는 루머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막 어떤 연예인 얼마 이렇게 등급 매겨진 것도 당사자들은 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세 가지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네. 성매매가 나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법화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네. 있다. 합법화해서 양성화 시키는 게 네. 세금도 걷고 또 명단에 그런 건 공개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저는 근데 그러려면 사회 문화가 좀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이 그런 직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아직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명희 씨 같은 주장을 하려면 또 용기 있는 발언인 거죠. 상당히. 저는 된다면 이제 사회 문화나 사회 인식들이 좀 진짜 많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너무 세게 말하긴 했지만 이게 문제가 그 성을 파는 것과 요식업 이게 정말 고대에서부터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숨기고 음성으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성을 동의해요. 너무 네.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물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은 되게 신성한 과정이지만 성을 그냥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양성화하고 뭐 명단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성을 하는 것이 더 저는 이상하죠. 이상하고 오히려 여성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음성화 돼 있기 때문에 막 조폭들이 관리를 하고 맞아요. 막 그렇게 막 잡혀가가지고 막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니까 그거 같아요. 그냥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점점 제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을 너무 가리고 숨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놀이의 개념? 성교육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김구라 선배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좀 이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좀 숨기지 말고 오픈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되게 유흥이나 좀 어떤 좀 안 좋은 쪽이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가 더 서로 솔직해서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네. 좀 더 빠르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하면 좋겠는데 사실 신동엽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도 네. 색드리브라고 네. 네. 지칭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그렇죠. 네. 되게 잘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에 공감되니까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처럼 좀 조금씩 네. 그게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불과 10년으로 이 차이를 보자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소재를 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부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 하면 좀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연예인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는데 그 이번에 제일 많이 거론되고 기사에 나온 그 가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실망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쳐도 막 아우 이번 주 대청소를 해야겠어요 아주 걸레를 빡빡 빨아가지고 하면서 막 직접적으로 걸레 뭐 이렇게 창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못된 사람들의 못된 신인 것 같아요. 악질이라고 생각해 악질이라고 느껴지고 대부분의 또 이게 대부분 여성 비하 유저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동성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싸줘야 되고 같은 여성으로서 그래야 될 사람들이 걸레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냐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뭐 자기가 뭐 성을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도 비도덕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무단횡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클럽에서 온라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한 연예인을 매장하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무섭다. 그게 SNS의 장점도 참 많지만 단점의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익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말해도 뭐 그냥 그러니까 어디선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런 맞아, 데서 푸시는 맞아.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데. 키보드 워리어라는 어떤 신조어가 있듯이. 예. 네. 근데 또 이거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랑 좀 모순되는 게 이게 어쩌면은 그 중고등학생들의 잘못된 성 관념을 고착시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저 고3 때 고3이 끝나고 네. 오랜만에 고1 때 아첨하였던 친구를 만났는데 네. 야 나 요즘 용돈 번다고 되게 쏠쏠한 용돈 번다고 해서 뭔데? 이러니까 노래방 도우미 알바래요. 막 그런데 막 직접적으로 그런 걸 아니더라도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아저씨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아저씨들이 그냥 허벅지 슬쩍 터치하는 거 좀 참으면은 한 번에 막 10만 원, 20만 원 벌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데? 근데 이게 막 정말 하룻밤에 5천만 원, 3천 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남성과 잠자리를 함으로써 몇천 원, 뭐 몇 배 벌 수 있는 잘못된 성관념을 학생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나이 때 벌 수 없는 돈을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루머들이 좀 많이 단속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이 여성 연예인들의 인권 침해의 문제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한테 보는 사람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걸그룹 멤버들도 여기에 거론이 됐나요? 네, 네. 뭐 저도 예, 기사를 좀 조사까지는 아닌데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걸그룹 멤버들도 법정 네. 대응에 나섰다고 해요. 막 아까 거론됐던 뭐 유빈 씨, 원더걸스의 유빈 씨나 뭐 달샤벳의 수빈, 뭐 악성 루머와의 전쟁에 나섰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뭐 네. 별다른 거 아니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걸그룹들 또한 뭐 유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박진영 씨가 오면 JYP 소속사다 보니까 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본인 스스로도 이런 루머에 이제 휩쓸리는 것 자체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여자로서 그렇죠. 남자라면은 정말 뭐 이런 시선으로 또 안 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사회 현실 자체가 여자 남자를 이게 또 차별하는 이 시선들은 아직까지는 존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유빈 씨는 뭐 그러니까 다들 결백하니까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런 글들을 봤던 본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당사자들의 가족들까지도 네. 조금 피해를 조금이 아니지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요즘 근래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찌라시는 계속 돌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도 거론했지만 이제 그런 영화 찌라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도 나오고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 또한 저는 없는 일을 그렇게 막 안땡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 그러니까 그렇죠? 떼니까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걸로 제작을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뭔가 작은 일부분인데 그거를 되게 막 이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요즘 시대에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영화 찌라시는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그거예요. 영화에 보면 내부자들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각 어떤 회사에 정말 어떤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비밀리에 차단된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정보를? 네. 뭐 너희 회장 뭐 했더라. 야 그건 그거 좀 덮어달라 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영화에서 주고받거든요. 영화 찌라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루머의 어떤 진짜 증권과 찌라시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다루는 영화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있나 보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그것 또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고 그게 우리가 직접 가서 들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100% 중에 진짜 그 한 1%도 안 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게 마치 수면 위에 드러난다고 해서 막 그거를 막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걸그룹들이라든지 이제 연예계에서 이런 파장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 사실 찌라시를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게 읽고 그 정도로 끝내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반성하게 돼요. 좋아하고 믿기도 하고 해당 연예인을 볼 때 아, 저 연예인은 이런 내용이 돌았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있죠, 그렇죠. 네.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악플을 남기시진 않잖아요. 네,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화장이 커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보고 그거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원래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찌라시가 이메일로 돌았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생기면서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까지 진짜 얼마 안 돼서 들불 번지듯 돌고 돌아 나한테까지 오는 또 각자 단톡방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퍼지면은 기하급수적이죠. 하나가 뭐가 올라오면 그거는 이미 이제 숨길 수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이제 요즘 세상에, 그죠? 근데 저는 제가 한 작년에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구설에 오를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약간 제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누가 SNS에서 뭐 1, 2, 3, 4, 5 해가지고 쫙 썼어요. 근데 그거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요만한 팩트를 부풀린 그런 글들이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왜 이런 걸 이렇게 쓰지 했는데 저는 딱히 대응을 안 한 게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수준 낮은 글에 대응할 필요는 없잖아 하고 묻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찌라시를 만든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또 이게 찌라시가 연예인들이 이런 기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느꼈었어요.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당사자라면 결백하다고 했던 그러니까 결백하다고 하면 정말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같은 수준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서 대응을 안 했던 건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말이 없으니까 봐봐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JYP처럼 강력 대응을 해야 정신 차리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나? 익명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막 뭐 캡처하고 막 이래서 사이버 스타들 뭐 있어서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 보니까 무슨 아까 그 송혜교 씨의 그런 그런 거 보니까 뭐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숫자가 거론이 되는 거 보니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IP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누가 제 사진을 가지고 음란성 멘트를 써가지고 제가 고소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근데 그게 이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데 그 경찰이 하는 말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미국 뭐 만약에 인터넷에 내 사진을 가지고 이상한 음란 글을 썼으면 이건 모욕죄에 해당되는 건데
미국에는 모욕죄가 없대요. 아... 그래서 페이스북이 아이고. 협조를 안 해준대요. 아... 그 사람, 그래서 이 뭐 그런 글을 쓴 사람의 정보를 미국 페이스북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수사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럴 네.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글로벌한 그런 네. SNS인데 좀 나라마다 협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다 다른데.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저는 제가 알기로는 명예훼손으로 걸면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제가 고소를 준비한다는 걸 알고 사과 전화를 했던 거예요. 자기 번호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 번호를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경찰관이 줘가지고 이렇게 전화해서 어쨌든 신고를 하고 그분 아마 벌금을 물었을 거예요. 아... 유명한 악질이었어요 그분은. 아 그래요? 저도 당했잖아요. 근데 사과도 되게 얼토당토않게 아, 저한테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단체 어. 이끌고 있으니까 단체가 정모양도 보리라고. 아 정말? 근데 이런 피해 사례가 무궁무진해요. 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일어난 네. 일이에요? 아니요 작년. 아, 그냥 우린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활동을 좋아. 열심히 하는. 아, 네, 정말. 근데 제가 한번 고소하려고 그 친구 말고 네. 국정 때 저희 단체 악플 달린 게 뽑으니까 A4로 뽑으니까 이만큼이에요. 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에이폰지 쌓인 게? 네. 와. 그러니까 막 그 시위하는 사진 밑에다가 네. 엄청 막 욕하고 MAB 막 이런 어쩌고 하면서 네. 근데 그거를 고소하려고 딱 경찰서에 가져가니까 아저씨가 대부분의 것들이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이 명예훼손이나 그거에 안 걸린대요. 안 된다고. 왜냐면 특정하게 뭐 성적으로 유린하는 댓글이 아닌 이상 이게 거의 안 된대요. 아, 성적으로만 그게 명예훼손죄가 네, 막 성추행적 적 그런 댓글만 해당이 되지. 그 말이 되게 웃기다. 네.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 욕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네. 해당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아직은 그때 당시 네. 11월이었으니까 국정으로 서로 좌파 우파 나눠줘서 고소를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던 한 일이 없다고. 근데 이 고소를 시작하면은 감당할 수 있겠냐고 스타트 끄는 건데. 아, 현실적인 조언도 네. 해주셨네요. 스타트도 끌을 만큼의 그게 되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 글을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건데 네. 만약에 저희 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 두상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다른 직장 동료랑 막 이렇게 찍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찍은 사진을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분이 자기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뭐 국부를 빨면 땡땡으로 가버려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그냥 싫어해서 욕하나 보다 저랑 동료랑 같이 아 그냥 욕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많은 남성들 여성들 그 단어 뜻을 아는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너네한테 한 거라고 하니까 어? 그래? 하고 그냥 하루는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왜? 나한테 왜 이러죠? 근데 이제 그 고소당한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경찰한테 한 말은 아니 삼성 에어컨을 욕한다고 해서 그게 김연아를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 개소리야. 마찬가지로 나는 국부 동상을 욕한 거지 뭐 해당 모델을 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진을 왜 올려놔요. 그러니까 사진을 올렸으나 그 사람을 욕한 건 아니다. 근데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진짜 막 언니인 줄 다 알고 난 줄 다 아는데 공유하면서 꼭 모자이크 연다 눈에 화나게 그게 더 화나.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또? 그분은 아마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 와가지고 콕콕 찌르고 막 그런 사람은 근데 해요.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최후의 약간 아 그래서 그런 애들은 많이 느낌. 당해보니까 그게 막상 법원에 가면은 뭐 특정을 한 게 맞냐고 이 여성분은 특정한 걸로 그 사람이 쓴 거라고 어떻게 아냐고 법리적으로 물론 그냥 상식으로는 우린 걸 알지만 그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루머가 거의 그런 거네. 뭐 자동차 주차해놓고 번호판 반가려놓고 이게 내 차인지 어떻게 증명하냐. 번호판 네, 그런 식으로 같았어. 똑같네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도 이런 걸 겪으면 불쾌하고 힘들고 이상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예인들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댓글 안 본대잖아. 댓글 호감순으로 본대. 호감순 박명수 씨는 오히려 그게 진짜 아 너무 그래서 좋은 거지. 멘탈이 강한 것 같아 약간 호감순 되게 웃긴다.
그러니까 응원해주는 팬들 덕분에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까 위안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앞을 달려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뭐 아직 뭐 제가 그 정도로 뭐 수위 이렇게 올라 이렇게 물 위에 올라본 적이 없어서. 예. 네. 나중에 저도 근데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배우다 보니까 어쨌든 감성과 감정으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직접적으로 봤을 땐 충격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막 노래시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따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현민 씨가 대배우가 됐을 때 네. 어디서 인터뷰할 때 아, 가장 기분 나빴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삶에서 제일 불쾌했던 순간. 아,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아, 경호 없이. 여자애들 셋이서 막 치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아줌마 같았던 건 아니었나. 굉장히 걱정했어요. 아,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저. 아니에요. 답정 너긴 하지만 괜찮으셨죠? 네.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얘기라서 저희가 계속 좀 많이 가라앉아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우리 어제 되게 걱정 많이 했죠. 너무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잘 수위를 조절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네. 것들을 좀 시청하시는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혹시라도 네. 뭐 크게 달라질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좀 입장 바꿔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예, 그게 바로 촉촉한 시민의식인 거죠. 아, 그렇죠. 예, 스트레스는 친구들과 그렇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풉시다. 정말. 스트레스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제일 잘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마음 맞는 친구들과 네. 함께. 인터넷에다가 혼자서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를 맞아요. 거기에 풀지 마시고. 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시다. 달성하는 게 어때요? 뭐 클린 댓글 운동 몸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거의 그래야 그런 거 네. 맞아요. 선풀 달기 운동 선풀 달기 아~ 선풀 달기 운동 네. 예전에 유행했었죠. 그렇죠. 한 5년 5-6년 전쯤에. 어쨌든 이런 악성 찌라시는 근절되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며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